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. 토모하루 우시다의 2차 무대가 어젯밤에 있었죠. 근데 저는 1차 때 토모하루 우시다의 연주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2차 무대를 감상했는데 사실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. 정말 많이 아쉬웠고 첫 곡의 왈츠는 상당히 긴장을 했는지 왈츠 특유의 그 뉘앙스 혹은 아주 유연한 그 리듬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긴장을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그 후에 연주한 발라드 아주 열정적이고 화려했고 또 발라드를 연주하고 나서 바로 어떤 스토리를 연결을 하듯 곧이어 연주한 바카롤 들어가는 도입부에서 하는 그런 긴장감의 유지라던가 음악적 흐름은 참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호흡하고 조금 더 노래하고 워낙 우시다의 장점이 그런 다채로운 매력의 쇼팽을 전달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카리스마 있고 열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의욕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의욕이 조금 이번에는 강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우시다의 실력을 완전히 발휘했다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많은 면에서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연주였어요. 자, 17살의 피아니스트 제제 준리 부의 2차 무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. 저 이 연주 정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상했습니다. 일단 한마디로 브라보를 정말 외치고 싶었고 저 혼자 연주를 듣고 난 후에 브라보 이랬답니다. 맨 처음에는 흔하게 연주하지 않은 쇼팽의 Variation 변주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계로 가와의 피아노의 매력이 있지만 그 매력을 최대한 줄리 부인은 끌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너무너무 소리가 예쁜 거예요. 근데 예쁘기만 하지 않아요. 판타지는 정말 탄탄한 테크닉 어떤 화성적인 그 균형이 잘 어우러지는 가운데 선율이 얹어져서 그냥 아주 여유롭고 또 감미롭고 섬세하게 노래를 했고 무엇보다 줄리 부의 음악적 호흡이 2차 무대에서 정말 좋았어요. 그냥 진짜 잘 친다가 아닌 그 가운데 깊은 감성이 내재되어 있는 연주가 너무 좋았고요. 그의 왈츠에서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그 왈츠의 감성이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 안단테 스피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스는 정말 화려하면서 열정적이에요. 하지만 흐트러짐이 쇼팽 특유의 그 절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으면서 폴로네이스의 그 춤을 잘 재현해내고 다채로운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무대였습니다.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1차 때보다 훨씬 섬세하면서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.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바입니다.